김청에 왔어요. 왔어요. 지금은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언니가 데리러 나왔어요. 그랬어요. 엄마 고색을 하고 걔가 빠지면서 이 노란 길을 빼서 간다. 맘에 들어? 여기가 조금 너무 노란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노랗긴 한데. 그러면 보라색을 빨리 해야겠네. 이게 이름이 되게 어려워. 비 어쩌쩌고야. 비. BS에. 비카펜. 뭐 어쩌쩌고. 비카펜. 그건 아니야. 이게 무슨, 어디서 되게 유명한. 비파티세리. 어, 비파티세리. 어디 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거래? 어디 나라? 국내 단위제. 야. 따단. 어때? 이거 약간 쫀득쫀득한 거 같은데? 어, 나 그런 거 좋아해. 어, 내일도 키토야. 이것도 브런치 때 먹으라고. 내가 브런치 취소됐단 말을 깜빡. 다운이 하나예요. 우와 대박. 좋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냄새 안 나겠네. 순대. 대박이다. 어우 멋있다. 불쇼. 뭐 찍었어? 어. 나도 엄마한테도 보내줘. 알았어. 싫어. 감사합니다. 백로 오늘 저녁은 특식입니다. 양갈비입니다. 이건 마늘밥입니다. 이건 샐러드입니다. 어때 아빠? 말해봐.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응. 이거는 마늘밥이랑 양갈비랑 먹는 청양고추. 너무너무 행복해요. 머리 이렇게 염색했지롱. 오메메메. 아빠 안 나오는 곳이래. 그 어딨어? 어디서 났어? 핸드폰에? 네가 살았잖아. 뭘만 좀 먹을까요? 고구마만 좀 먹을까요? 샐러드 먹을까요? 그 아빠 덜어서 나 그거 갖고 올게. 저는 거 갖고 줄게. 있어. 응. 어머 세상에 여보 이거 어, 엄청 비싼 거 싼 거 너무 잘 샀다. 다은아 이거 봐. 나 이거 처음 봤어. 이런 수박 진짜 분이 있네. 역시
됐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영순서. 이걸 했어요. 얘가 좀 애쉬인데 머리 쪽 그런 컬러 좀 아웃 시켜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거 러비더비 컬러팝 헤어 트리트먼트 믹스 애쉬 컬러, 그리고 이건 애쉬 라벤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봤어요. 이거는 샴푸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라주는 거래요. 그런 다음에 미온수로만 헹궈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얘네 했고, 또 저의 샤워 영상에 빠질 수 없는 H&M에서, 아, 요번에 H&M 이제 옷 그만 사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또 변명이긴 한데, 아니, 후드 집업이 필요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크롭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절기에 그냥 막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안에 살짝 이런 펠트? 펠트 같은 원단이라, 아, 얘는 진짜 간절기 때 입어야 되겠다. 그냥 딱 이 정도 기장.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완전 다 솔드아웃이었다가 제가 맨날 책 이것만 사면 또 배송비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아, 이거 두꺼운 거네? 그리고 엄청 두꺼운 거. 요즘에 제가 저탄고지를 하다가 조금 이제, 오, 이거 엄청 큰 거다. 두께감을 안 봤어. 엄청 됐지? 두꺼워도? 너무 아, 얘네는 그냥 나시예요. 사실 이거 저번에 이런 거를 샀는데 H&M에서 너무 편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입어줘도 되게 편하고, 여기가 홀터넥으로 돼 있어서 많이 이런 게 파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셔츠 이런 데다가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원단으로 된 볼티티 이렇게 두 개 샀고, 대망의 사실 이 카메라를 킨 거에는 이게 커요. 이걸 뜯기 전에 첫째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어요. 아니, 제가 애플워치를 살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회사 동료가 산 거예요. 근데 좀 부럽긴 한데 또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동생 이번 생일 선물에 애플워치 사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비싸니까 부담스러웠죠. 근데 언니가 이렇게, 그래서 애플워치가 생겼습니다. 짜잔. 또 이거 언박싱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대박. 어떻게 뜯는 건데? 그래서 언니가 이거 저 생일이 근데 1월이긴 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사줬어요. 벌써. 대박이다. 두둔. 뭐야? 이거 봐요. 오. 장난감 같아.
짜잔. 어떠십니까? 대박이군요. 이건 뭐죠? 이건 설명서 같고, 이건 충전기겠다. 충전기고, 그리고 이게 스트랩인가 보다. 여기 이렇게 뜯으라는 것이 있죠? 이거 진짜 값진 선물이다. 언니가 진짜 어차피 살 거면 빨리 사서 쓰는 게 낫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와 이거 차이점이 뭔데?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블랄라 파자마 저번에 샀던 그 빨간 색깔 그 나시거든요? 나시인데 제가 또 로브를 진짜 좋아해요. 뭔가 그런 저는 그런 잠옷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이런 자잘한 꽃무늬도 좋아하고 제가 보니까 이런 레드 컬러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로브인데 그 나시로 된 툭세트 산 거에다가 이거 같이 입으면 간절기에도 그렇고 막 그럴 때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끈도 이렇게 있어. 너무 예쁜, 이거 너무 예뻐. 난 울랄라 파자마 너무 좋아. 왜 자꾸 사냐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안 사도 돼. 잠옷은 당분간. 그 이건 뭐지? 이건 뭔지 모르겠네. 으흠! 이거, 어머. 이거 속옷인데 뭐야? 이거 러브미모스트라고 아세요? 저 이거 그 인스타그램 보고 샀는데 사실 여기 윗가슴이 뜯 이렇게 좀 여기가 없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속옷도 되게 그 컴포트랩인가? 아무튼 거기서 되게 잘 산 건데 이거는 그래도 태가 좀 그렇게 안 예쁘진 않아요. 근데 그 편의브라를 저는 1차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것도 인스타그램 보고 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서 언니들한테 막 추천을 해줬었던 제품인데 걔는 여기가 좀 이렇게 뜬다고 해야 되나? 되게 안 예쁘게 막 자글자글거리고 지금 한 1년 반? 2년? 정도 입었는데 벌써 조금 너무 늘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흘러내리려고 그래서 속옷을 다시 사야 되나 생각하는 도중에 이제 러브미모스트 광고를 보고 이렇게 사게 됐어요. 근데 이걸 왜 샀냐? 이거 되게 가슴 윗가슴을 잡아준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거 M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뒤에는 이렇게 버클이 있어요. 차라리 버클이 있는 게 나은 것 같아. 버클 없으면 너무 여기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벗었다가 입었다 하니까.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막 땀났을 때 이렇게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런 구조, 이런 이 패드 구조. 나는 좀 패드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게 빨래할 때 자꾸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든 이건 코코아 색이고 전 M 사이즈 샀어요. 한번 입어보고 후기는 알려드릴게요. 이거 세트로 이렇게 팬티까지 구매했고 근데 세트일 때는 이게 팬티가 프리사이즈네? 5에서 77? 근데 5에서 77을 어떻게 프리사이즈가 잡아주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심리스예요. 근데 심리스 아시죠? 이런 거 여기가 그 접착으로 붙어 있어서 원단 접착대로 붙여서 오래 입으면 이렇게 탁 떨어지는 거. 그런 거 방지하려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살짝 재봉틀 박아놓은 것 같긴 한데 입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뭐 세 개 사면 뭐 얼마 할인 막 이런 거가 있어서 좀 속옷 좀 바꾸려고 입었던 거 좀 이렇게 버리고 하려고 산 건데 이거는 뭐 이거 엄청 작아 보이는데? 너무 작은 거 샀나? M인데? 라지 샀어야 됐나? 이런 거 또 금방 늘어나긴 한데 엄청 이게 M이야? 좀 불안한데? 맞을까 안 맞을까? 딱 기본으로 두 가지 샀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마쳤고 일단 이거부터 켜볼까? 이제 켜지나? 근데 잘 이거 왜 못하겠어? 왜 안 켜지는지 모르겠어. 이거 앱을 깔아야지 켜지는 건가요? 모르겠네. 그러면 일단 해보고 다시 볼게요. 안녕.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돌아봐요. 지금 원래 있던 발가락 이거 이지필 리무버로 했는데 확실히 이걸로 이렇게 뿌려주고 얘를 이렇게 슥슥 하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깎아주고 오겠습니다. 안녕. 이제 한번 램프를 해볼게요. 탄 거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다 탄 거야.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러워 보인다고요? 제가 요거를 하면서 좀 살을 자른 것 같아. 오늘도 야근을 하고 집에 갑니다. 힘들다. 요즘 맨날 야근을 해요. 대단. 근데 오늘 월요일이란 게 더 최악이네요. 그러면 안녕. 다운이.